지금 이렇게 한 번 딱 사용했는데도 뭔가 이 얼굴의 윤곽이 딱 선명해진 느낌.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홈케어가 너무 중요해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제가 한 시술 하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로 실제로 피부 속까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피부가 탱탱하게 차오르는 게 지금 보이시죠? 이거는 무조건 제가 만족한다라고 자부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웨딩 촬영 날짜가 D-Day 20일이 남았어요. 제가 집에서 이제 홈케어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홈케어를 하는지 영상으로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온 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가 부산에서 헤어샵이라든지 피부과라든지 막 정착을 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좀 부산에서 여기저기 막 피부과 다니고 이러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집에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초 제품 열심히 발라주고 이런 정도로도 홈케어를 꾸준히 하고 있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피부 관리를 조금 더 딥하게 기기를 이용한 그런 홈케어,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한 그런 홈케어를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또 살을 제가 또 빼고 있잖아요. 58kg까지 찍었다가 결혼하자 마음을 먹고 이제 감량을 해가지고 50kg까지 빠졌다가 지금 그날이어가지고 51까지 다시 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 얼굴에 잔붓기가 있는 상태긴 한데 그래도 예전보다 정말 살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틈틈이 여러분들이 제 얼굴형에 대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살을 좀 8kg 이렇게 감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마른 분들이라도 진짜 이 피부의 탄력이 살을 빼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살을 빼면서 얼굴 옆에 라인 같은 게 정리가 안 된 게 너무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도 제가 사용해준 기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메인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거예요. 너무 잘 쓰고 있는 메디큐브 유세라 딥샷이라는 건데, 최근 영상들을 봐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초 케어도 되게 열심히 했고 관리도 홈케어도 정말 열심히 해줬는데 솔직히 제 영상들로 증거가 되잖아요. 비포 앤 애프터가. 그래서 진짜 이런 얼굴형 관리 같은 것도 제가 꾸준히 이렇게 집에서 홈케어만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웨딩 촬영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피부과까지 가려고 하면은 이제 너무 귀찮은 거예요.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하고, 또 웨딩 촬영 날짜가 원래는 분명히 두 달이 남았었거든요. 왜 갑자기 20일밖에 안 남았을까요? 정말 이 시간이 촉박해지면 촉박해질수록 내가 뭔가 막 얼굴에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을 빼는 이유도 나 혼자 찍는 게 아니라 성범이 남편과 찍는 거기 때문에, 남편이라니까 웃기네. 남편이긴 해. 내 편이 아니거든요. 평생 남을 사진이기 때문에 예뻐 보이게 찍고 싶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긴장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또 요거를 써보기 시작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홀리 언니가 AGR이 그렇게 좋다고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 그때부터 AGR에 대한 영상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AGR이 홀리 언니뿐만 아니라 모든 유튜버 분들 그리고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되게 핫한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메디큐브의 홈케어 요 디바이스 라인을 처음 알게 됐는데 따끈따끈한 신상이거든요. 사용법도 되게 간편하고 정말 여기에 그 샷수가 다 알아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쉬워요. 그래서 얘는 제가 이 영상으로 좀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이 사진빨이 잘 받기 위해서는 기초도 기초인데 정말 이 얼굴 라인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포토샵을 또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얼굴의 윤곽 자체가 실제로 이렇게 또렷한 거랑 사진으로 이렇게 매끈하게 만드는 거랑은 조금 더 차이가 있고 기도 하고 본식을 또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기초만 할 때랑 메디큐브 유세라 딥샷이랑 같이 사용할 때랑 정말 확실히 탄력도 자체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얼굴 라인이 지금 부어있는데도 이렇게 턱선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확 티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일단은 이제 세수를 하고 민낯 상태에서 요거를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기초템들 몇 가지 추천할 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안을 하고 왔는데 유세라 딥샷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지금도 꾸준히 사용을 해서 얼굴에 좀 페이스 라인이 엄청 그렇게 막 울퉁불퉁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요 상태를 좀 잘 기억을 해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영상에서는 더 부하게 나와가지고 실제로 봤을 때가 진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진짜 막 얼굴이 엄청 작아졌다 이런 말을 해줘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매일매일 한다 이게 너무 귀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기초들도 우리가 아침 저녁마다 매일매일 바르는데 또 그렇게 생각해주면은 진짜 생각보다 엄청 귀찮지 않고 되게 할만하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요 유세라 딥샷은 제가 되게 좋았던 게 삐! 삐삐 알람이 울려요. 그래서 이 알람에 맞춰서 내가 옮겨가면서 하면 진짜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쉽게 접할 수 있고 사용법이 막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홈케어 하기에 딱 좋은 제품이에요. 일단 사용법은 정말 간단한데 전용 부스터 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스터 젤이랑 기기랑 같이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피부과에서도 일단은 기초를 다 닦아내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기초 제품을 좋은 걸 올려도 뭐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부스터 젤이랑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더 좀 극대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부스터 젤을 기기에다가 짜주고 이거를 얼굴에다가 이렇게 도포를 먼저 해줍니다. 이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은 피부과에 가가지고 시술 받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충분히 젤을 도포를 해주고 저는 이따가 여기 목 부분도 조질 거기 때문에 목에도 젤을 발라줍니다. 일단은 여기에 한 번 시작을 하면 80샷이 이제 쏴져요. 그래서 하루에 80샷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 한 번 이제 샷이 쏴질 때마다 알람이 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10번 울리면은 삐삐삐 이렇게 알람이 또 울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좀 조절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고 저는 주로 하는 부분이 사실 이마는 잘 안 하고 이렇게 볼 부분이랑 요 심부볼 부분이랑 이중턱 부분을 위주로 좀 관리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기기를 이렇게 켜주면 여기 보시면 요 하얀 점 보이시죠? 이게 샷의 강도인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1단계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요 1단계도 자극이 갈 수가 있어서 처음에는 1단계만 써도 사용을 한다라는 요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 두 번째까지 사용할 때는 샷을 1단계로 하다가 점점 늘려서 사용을 해줬어요. 요 중간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단계가 이렇게 점점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오늘은 5단계로 사용을 할 거고 5단계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진짜 좀 뭔가 중독된 사람 같네. 맨 위에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알람이 오면서 빨간불으로 변해요. 그동안 피부에 대고 있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게 끝나면 한 번 더 여기 피부에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면서 요거를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봐봐,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이 샷이 아깝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피부과에 가면은 이 홈케어를 하는 것처럼 하려면 돈이 진짜 몇 배는 드는데 이거는 이 기기 한번 사놓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충전만 해가지고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볼 부분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썼을 때 좀 자극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피부가 많이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주셔도 돼요. 지금 보면은 벌써 사용하고 있는 이런 흔적들이 제 눈에는 보이는데 제가 살 빼고 나서 방금 들었죠? 이게 10샷을 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람이 와요. 그래서 대강 좀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살 빼고 나서는 진짜 테스트를 좀 간간히 했었는데 이게 진짜 한 번 하고 나니까 뭔가 필수템처럼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나만 아는 그 처짐이 있어. 근데 이제 이 유세라 딥샷을 사용하면서 뭔가 피부 속에 탄력이 탁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원래는 내가 이런 기기를 모르니까 못 쓰다가 한 번 접하고 나서는 진짜 계속 쓰고 있어. 그리고 제가 원래 정말 쫄보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냐면 피부과에 시술하러 가면은 수면 마취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쫄보예요, 저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걸 테스트할 때 1단계로 하면서도 되게 겁을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한 개도 안 아파요. 그리고 요 턱선을 위주로 조져줄 때는 요렇게 기기를 세워주고 턱에 붙여서 이게 우리 여러분 탄력 관리할 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쓸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팔자도 한 번 더 올려줄 건데 요 코 밑에부터 시작해서 내 피부가 결 난 방향대로 이렇게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디큐브 유스테라가 본격적으로 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관리샵의 효과를 디바이스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기기거든요. 되게 안전하고 좀 확실하게 구현한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이중턱을 조져줄 건데 이중턱은 이 기기를 이렇게 세워준 다음에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반복해줄게요. 그래서 이게 고주파 관리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고주파 관리가 여러분 진짜 탄력 관리에 되게 좋은 거 아세요? 임산부들도 아기를 낳고 나면 배가 축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고주파 관리를 산후조리원에서 꾸준히 받고 나서 되게 만족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수술을 실제로 받고 나서도 고주파 관리를 하면은 이제 축 늘어진 이런 피부 같은 게 다시 회복이 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얘도 이렇게 고주파로 피부 속의 진피에 좀 콜라겐을 촉진하면서 초음파로 세포들을 좀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기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이런 세포들이 활발하게 일하라고 이렇게 자극을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런 얼굴형에 또 관리가 많다 보니까 AGR이랑 유세라랑 차이가 뭔지 그거를 또 찾아봤는데 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유세라는 정말 전문가들에게 받는 그런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을 자극을 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는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되고 더마 EMS샷은 중주파를 이용해서 피부 속에 근육을 마사지해주는 좀 그런 근육에 탄력을 주는 그런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어릴 때는 제가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자고 일어나면은 베개 자국이 한번 생기면 안 없어지더라고요. 피부 노화로 좀 약해진 약간 이런 콜라겐 조직들이 탄성 복원력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유세라를 사용하면 되게 좋은 게 제가 방금 말했던 이런 탄성 복원력 그게 실제로 48%나 개선이 된대요. 이게 인체 적용 시험 결과까지 나왔다고 해요. 목젖을 피해서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돼요. 또 요거는 관리할 때 이렇게 그냥 물티슈나 마른 좀 그런 티슈 같은 걸로 그냥 젤만 이렇게 닦아내서 보관해주면 되고 남은 젤은 저는 어느 정도 좀 닦아내주고 기초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흡수시키고 그 위에다가 그냥 크림 하나 바르고 마무리해줘도 돼요. 이 옆선 차이 보이세요? 지금 원래도 제가 이 여기 턱 라인이 선명했던 편인데 관리를 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번 딱 사용했는데도 뭔가 이 얼굴에 윤곽이 딱 선명해진 느낌. 저도 이제 실제로 테스트 기간까지 합치면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사용을 했는데 확실히 이게 심부볼이나 이런 팔자 그리고 요 윤곽 라인 여기서 티가 확 나니까 뭔가 이제 내 눈에 보이니까 이 기기에 대한 신뢰가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테스트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원래 기초 제품이나 이런 메이크업 제품들을 테스트를 하라고 보내주시면은 좀 길어도 한 달이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요 메디큐브 유세라 딥샷 요거는 광고를 받기 전에 테스트 기간을 진짜 한 3-4개월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충분히 쓰면서 이거를 어떻게 결정할지 좀 그런 시간이 되게 충분했기 때문에 쓰면서 확실하게 더 비포 애프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피부과 가가지고 인모드나 뭐 이런 울세라 같은 좀 그런 시술을 받기에는 금액 부분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만족이었던 게 그냥 집에서 좀 이렇게 관리를 쉽고 간편하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돈을 안 들인 거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돈이 안 아까운 제품이라고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무조건 효과를 느끼실 거거든요. 페이스라인이랑 심부볼 팔자에 너무 효과를 많이 봐서 이거는 무조건 제가 만족한다라고 자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너무 신기했던 게 피부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 뭔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롤러로 밀어주고 뭔가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한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제가 한 시술 하잖아요. 그 느낌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로 실제로 피부 속까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초 제품도 지금 안 바르고 젤만 발라주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있는데도 이 피부가 탱탱하게 차오르는 게 지금 보이시죠?
기초 제품을 똑같은 걸 사용을 하더라도 이 기기를 사용하면서 기초 제품을 똑같이 사용해주면 진짜 확실히 그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저처럼 피부에 탄력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좀 얼굴에 좀 이런 탄력도를 올려주면서 피부뿐만 아니라 내 얼굴 자체가 좀 탱탱해 보였으면 좋겠는 분들, 그리고 이제 좀 얼굴에 탄력이 붙으면서 이런 윤곽 라인이 조금 올려 붙었으면 하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요거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유세라 딥샷이랑 같이 집에서 홈케어 하면 좋은 이런 제품들을 조금 챙겨와 봤는데, 드레스를 위해 준비하는 요런 홈케어템도 또 있거든요. 요거를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달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아로마틱 토너,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줄게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좋다고 극찬을 했던 그런 제품인데, 한 번 더 이 좋은 점을 강조를 하자면 이게 약산성도 아니고 미산성이어서 피부가 정말 예민하신 분들도 피부에 정말 가볍게 사용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유세라 딥샷 방금 사용하고 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토너를 올려도 진짜 가볍게 올라가요. 또 이 트러플에 황산화 성분이 또 들어가 있대요. 이런 투명한 피부 결을 만들기 위해서 황산화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또 앰플은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두 가지는 좀 데일리로 많이 사용을 해요. 요거는 두 개는 아시겠지만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백 앰플,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 요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웰라쥬 앰플은 365일 아무 때나 아침 저녁 아무 때나 발라줄 수 있는 완전 수분만 있는 앰플이에요. 저는 보통 이 유세라 딥샷을 사용하기 전에 기초를 해준다 하면은 요 웰라쥬 앰플을 사용을 해주고 쓰는 편이고, 그리고 스킨푸드 판토테닉 요 워터 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 이거는 내가 피부에 크림도 얹기 싫고 좀 피부가 너무 예민하다 하는 날에 사용을 해주고 있고, 얘는 여드름 사용 적합 평가까지 완료가 돼서 피부 이런 트러블 관리부터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웰라쥬 앰플이랑 요 워터 파슬리 앰플이랑 요 두 개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또 요게 크림 타입이다 보니까 메이크업도 되게 잘 먹어요. 그리고 요 앰플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거는 V&A의 안티옥시던트 레디언스 앰플이에요. 얘는 항산화 앰플인데 이 항산화 앰플을 꾸준히 사용을 해주면 피부가 정말 투명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잡티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사라지고, 제가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되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면서부터 사람들이 피부가 엄청 하얗다라는 말을 유독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항산화가 고함량으로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 맞는 분들은 진짜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저처럼 한번 사용해보고 피부에 자극적이진 않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제 저녁에 그냥 좀 소량이라도 그냥 이렇게 가끔 사용하기에 너무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 밤이니까 요거를 발라줄 거예요. 진짜 약간 좀 제대로 홈케어하는 느낌이긴 해요, 이 황산화 앰플이. 또 요거는 내가 그냥 이렇게 똑같은 루틴으로 했을 때랑 요 유세라 딥샷이랑 같이 사용했을 때랑 엄청 다르거든요. 뭔가 내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보주파를 피부에 쏴주면서 피부에 되게 따뜻한 열감이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 상태에서 기초를 해줘서 그런가? 조금 더 흡수가 잘 되는 느낌이 들어요. 오, 그거는 저의 뇌피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기초를 사용했을 때 유세라 딥샷이랑 사용하면은 유독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림, 요 웰라쥬 리얼 시카 카밍 구호 크림, 요거는 다들 아시죠? 얘는 순도 95%의 완전 정말 순수한 그런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는 크림인데, 제가 사용해봤던 크림 중에서 정말 1등으로 잘 맞는 크림. 진정도 진정이지만 피부 장벽을 좀 강화해주는 느낌으로 꾸준히 사용해주면 좋아요. 한 두 통을 쓰고 나서 피부가 엄청 탄탄해진 게 느껴졌거든요. 피부 장벽 자체에 좀 보호막이 생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피부에 한 겹 막을 씌워주는 프라이머 같은 느낌의 가벼운 제형이어서 보습을 주면서 실키하게 마무리되는, 그래서 메이크업도 되게 잘 먹어요. 요 셀퓨전시 레이저 리주버네이션 크림, 어떨 때 저는 많이 쓰냐면 AGR을 하거나 이렇게 모공 케어 해주는 이 기기가 또 있거든요, 메디큐브에. 그런 기기를 사용해주거나 내가 피부에 좀 자극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싶은 날 사용해주면 되게 좋은 크림이에요. 웰라쥬 크림보다 조금 더 유분감이 느껴지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 크림도 낮보다는 밤에 되게 많이 발라주는 편이고, 제가 요 크림은 이렇게 유세라 기기를 사용했을 때 발라줘요. 뭔가 이름도 레이저 크림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 고주파로 피부에 열을 준 상태니까 이런 상태에서 발라주면 내 피부가 더 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크림. 이것도 되게 제형 자체가 엄청 무겁지 않고 되게 얇은 편이긴 한데
식감의 유분감이 느껴져요. 피부가 막 물광이 막 미친 듯이 나는데 여러분 이게 홈케어가 너무 중요해요. 진짜 제가 여기에 홈케어 하기 전후를 띄워드릴게요. 이 홈케어라는 게 정말 별게 없는데 옛날에는 홈케어가 뭔지도 몰라서 그냥 진짜 있는 기초 제품 다 쓰고 그냥 막 이것저것 다 테스트해보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홈케어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기기로도 관리를 해주면서 기초 제품도 나한테 맞는 제품들을 꾸준히 사용해주고 제대로 사용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홈케어거든요. 진짜 별거 없는데 이렇게 미세한 이 차이로 내 피부가 이렇게 변화가 크게 있다라는 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크림까지 사용을 해줬으면 이제 또 제가 추천해드릴 게 두 개가 남았는데 유세라 딥샷이랑 같이 사용하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요 주름이팩이라고 이거는 제 친구가 예신템으로 써라 이렇게 선물을 해줘가지고 써보게 됐는데 얘는 이제 목을 집중 관리해주는 팩이에요. 처음에는 되게 이게 신박해가지고 써본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얼굴에는 항상 피부 관리를 하는데 목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써보게 됐던 건데 생각보다 한 번 썼을 때 효과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거 저는 친구한테 선물을 받고 나서 친구가 이거를 공동 구매를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쟁여놨거든요, 좀 많이. 이렇게 보시면은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씌워진 요거를 벗겨내주고 보호필름이 안 붙은 쪽을 목에다가 먼저 붙이면 된대요. 저는 항상 먼저 떼고 요 육각면이 진한 면을 찾아가지고 붙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미세 전류 시트래요. 이 시트 자체가 9중 콜라겐이랑 7중 히알루론산이랑 6중 펩타이드 요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미세 전류 시트를 통해서 목에 좀 더 집중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주는 좀 그런 팩이에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항상 핸드폰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목주름이 엄청 생겨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던 게 어느 날에 메이크업을 했는데 목에 주름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터 제가 이거를 관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요거는 매일매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귀찮아서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안녕 매일매일은 못하고 그냥 뭐 샤워하고 나와서 뭐 누워있을 때나 아니면 머리 말릴 때 그냥 가끔가끔 사용해주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붙여놔주고 이렇게 붙여놔주고 진짜 잠깐만 있어도 이게 확 눈에 효과가 보여가지고 이것도 너무 추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20분에서 30분 정도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붙이는 동안 저는 또 누워서 핸드폰을 합니다. 목은 어쨌든 내가 수분 관리밖에는 답이 없는 건데 이 기초템을 매일매일 목에 발라줘도 요거 한 번 한 것만큼의 효과가 없더라고요. 우리 드레스 입을 때 목만 이렇게 막 선명하게 주름이 있으면 진짜 안 예쁠 것 같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즘 되게 꾸준히 해주고 있고 비밸런스 비바 쿨바디 이것도 제 친구가 공구하는 템인데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 공구하는 것도 많이 참여를 해요. 좀 많이 요것저것 줍줍하는 편인데 요거는 사실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기가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 좀 친구한테 뺏어오다시피 좀 한 그런 제품인데 얘는 되게 좋은 게 바디 롤러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풀링 젤이 나오는데 요거를 어깨에다가 이렇게 짜주고 이 롤러로 마사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난 이게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뭔가 뭉친 것들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사용해주면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약간 좀 박하향이 나요. 그래서 사용을 하면서도 되게 막 시원한 느낌이 들고 승모근 관리할 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많이 뭉쳐가지고 지금은 어깨라인이 별로 안 예쁜데 어깨라인이 한창 예쁠 때가 있었거든요. 흡수를 바로 해도 되는 그런 내용물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딱히 막 닦아낼 것도 없고 번거로운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거든요. 승모근에 있는 근육 뭉쳐진 것들이 좀 풀어지면서 더 예쁜 라인이 나오죠. 완전 이거는 진짜 예신 꿀템이다. 사실 제가 종아리에도 컴플렉스가 되게 있는데 이거 그리고 종아리에도 써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드레스를 입으면 종아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부위만 위주로 지금 케어를 되게 많이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이 전부 좀 많이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제품들이에요. 꼭 한 번씩 사용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유세라 딥샷 광고가 솔직히 안 들어왔어도 이거는 내가 언급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광고가 아닌데도 제가 인스타그램에 언급한 적이 되게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제품은 솔직히 나 아니어도 누구든지 다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셀프 홈케어 웨딩 준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번씩 써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도 이렇게 촉촉하고 얼굴도 이렇게 딱 탱탱해가지고 지금 라인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딱 보이세요? 이게 아까 제가 쓰기 전이랑 후랑 이렇게 사진을 띄워드리는데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각도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요거 보이세요? 얼굴 라인 바뀐 거.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지금 이 얼굴 라인이 변화가 있는데 꾸준히 쓰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여러분. 웨딩 촬영하는 것까지 20일 남았으니까 이 루틴대로 열심히 스킨케어랑 이런 홈케어 꾸준히 해주고 정말 예쁜 결과물로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